우리 지금 태국 오고 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 어, 계속 봐, 계속 올라. 와, 나 이거 좀 왜 이러냐, 얘네. 아, 근데 요즘에 슬슬 또 불안해. 왜? 또 여기저기서 테슬라를 찬양하는 뉴스들이 막 보이고. 아, 너무 찬양해? 아. 아, 얘네는 갑자기 왜, 얘네가 왜 갑자기 테슬라 얘기를 해? 막 이랬는데, 보면은 막 테슬라 막 되게 찬양하는 얘기들이야 해서, 아, 또 이제 슬슬 또 한번 주가 뺄 때가 됐나 보다. 그 생각이 또 들어. 아, 진짜?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돈, 건강, 마음의 평화,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세요. 엄마 마음에 되게 잘 들어봐. 너무 뜨거워서 핸드폰 열을 받아가지고 중간중간에 꺼져. 물 한 잔 먹을래, 쥬? 가자! 저쪽 봐봐, 이쪽.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쥬 아빠만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영상이지롱. 너무 뜨겁다. 얼굴 익었어. 나 어제 내가 자기 방송 얼핏 들리는데 막 우리 양전했다고 막 그러던데? 막 축하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 아니, 어제 방송에서는 양전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양전을 했지. 얘기했잖아, 계속. 우리가 계좌가 3개 있잖아, 지금. 근데 메인 계좌에서는 어차피 그걸 합쳐야지 양전인 건데, 메인 계좌에서 양전을 하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진짜 1달러만 오르면 되는 거였는데 양전을 못했어. 아, 내가 이제 양전할 것 같아가지고 또 급하게 또 이제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양전하는 순간 함께 하려고 내가 또 라이브 하다가 계좌를 공개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내가 계좌 공개하는 순간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나스닥도 움전해버리고, 나스닥이 어제 막 2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었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막 다른 것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내가 진짜 계좌 공개 하자마자 갑자기 폭락하는 거야. 그래서 역시나 계좌 공개를 하면 떨어지는구나. 또 그런 생각 했다니까. 근데 아침에 보니까는 다시 또 말을 올렸더라고. 나스닥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로 계좌를 딱 열었는데, 합치지 않고서, 이제 합치지 않아도, 이제는 딱 계좌가 양전. 얼마나? 90만원. 90만원? 3%? 어? 0.3%? 0.3%인가? 0.3%? 어.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도 어쨌거나, 야, 이거 빨간불, 파란불 이거를 본다는 자체가 진짜 많이 올라왔다. 야, 지옥 갔다 왔잖아, 우리. 아, 이제는 말해봐. 우리 최고 손실 얼마였어? 최고 손실, 나도 막 최고 손실했을 때 나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억 5천원 넘었었어. 마이너스 1억 5천. 반토막이 넘었었어? 어, 반토막 넘었었어, 우리. 아, 진짜? 왜냐면은, 봐봐, 우리가 평단 222인데, 테슬라가 101달러까지 빠졌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게 있잖아. 환차익이라는 게 환율도 있잖아. 환율도 떨어졌었잖아. 아, 그러니까는 50%가, 외화 기준으로 50%가 넘었었었고, 아, 그래가지고 거의 반절 넘어서 한 1억 5천이 넘었었었지. 아, 그래. 우리가 테슬라가 딱 정확하게 3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3억, 뭐 몇백만 원, 3억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아니. 막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내가 계좌 안 보니까 막 댓글에다가 막 계산해가지고 지금까지 손실 얼마라고 막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아, 우리 거를 계산해가지고 얘네는 지금 이러니까는 몇 달러니까 얼마 좀 됐겠구나 뭐 이렇게. 손실까지 해가지고 막 그런 왜 댓글이 거야? 있었어. 왜 그러는 근데 난 일부러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 정도 됐었구나 진짜? 미쳤었네. 그랬구나. 그런 사람들의 심보는 뭐지? 굳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냅둬. 아, 그랬구나. 맞아. 와씨, 나 진짜 나 그거 봤으면 나 진짜 멘탈 완전 다 털렸겠다. 어쨌든 그거 극복하고 많이 못 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샀고 어쨌든 안 털렸고. 다행이다. 막 보니까는 막 테슬라 막 110달러 때 막 100달러 초반 때는 110달러가 깨져서 100달러 초반 갔을 때 그때 진짜 테슬라를 나보다도 더 신뢰를 하고 일론 머스크를 나보다도 신뢰하고 맞아. 막 내가 막 멘탈 흔들리고 막 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 범핀이 뭐 하시는 거냐고 테슬라 못 믿으시냐고 일론 머스크 못 믿으시냐고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나를 막 설득했던 사람들 맞아. 마저도
손절을 했어. 되게 많이 나갔지, 그때. 진짜 많이 나갔고, 우리도 뭐, 이해를 했지. 그래, 이 정도 되면은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었지. 맞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진짜 지옥 갔다 온 계좌였는데, 이제 플러스가 됐네. 그래도 나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해. 되게 길게 느껴졌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이제 두 달이 채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 두 달도 안 됐어. 한 달.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 뭐.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초반 갔다가 200달러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두 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두 배가 올라가는 게 어쨌든 쉽지가 않은 거잖아. 그럼.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올라왔다는 게 일단은 나는 일단은 참 다행인 것 같아. 그치.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태국 오고 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 계속 올라. 와 나 이거 좀 왜 이러냐 얘네. 우리 지난번 제주도 때도 그랬어. 그랬나? 아 그때보다 좀 더 긴 것 같은데 이번이? 아니야 아니 비슷해. 막 장이 심지어 막 그저께는 막 좋지도 않았는데 혼자 오르고 어제도 막 뭐지? 뭔가 싶은 거야 지금. 어제는 근데 그 파월 연설하기 전에는 그냥 대충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파월이 연설할 때는 좀 많이 올라갔었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파월 연설 도중에 갑작스럽게 급락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테슬라도 어제 많이 밀렸고 나스닥 선물도 밀려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또 많이 빠지나 보다 싶었는데 올랐어. 어제 이게 오르고 마무리된 거 아니야? 이게 엎치락 뒤치락이 되게 심했었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되게 좋아하다가 또 떨어지니까는 아 이제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또 스탑하신 분들이 많아. 물론 그 사람들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 뭐 몇 달래 파신 분들 뭐 밀리니까는 갑자기 이제 던지시는 분들 있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196까지 올라왔잖아. 그래서 어제 또 우리든 그냥 가만히 있길 잘했다. 아 뭘 할 생각도 없었잖아. 뭘 할 생각도 없었지. 아니 나는 이제 어제 그 파월 연설한 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봤어. 아 어땠어? 근데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로는 그냥 이제 언제든지 그냥 상황만 좀 괜찮으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 이제 되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더만 질문자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도 되게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나 가능하면은 뭐 올해 안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뭐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어쨌거나 진짜 자기네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정말 강력하다면, 금리 인하는 아직 너무 이르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게임 끝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똥물에서도 유람선을 타네. 이 강이 쫙 이어지는 거야 거기까지? 그런가 봐. 아이콘 시암인가 그런 거기가 쫙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한강도 엄청 길잖아. 근데 얘가 한강의 몇 배? 거의 세 배 막 이랬잖아. 그치? 길이가. 그러니까 길이가. 근데 한강이 진짜 깨끗하다. 한강. 다시 난 또 우리나라의 또 위대함을 또 느끼네 진짜. 어우 뜨거워. 그래가지고 어제 해서 파월이 얘기할 때 초반에 분위기가 좋다가 또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시사하니까 또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렇겠지. 다시 또 그걸 해석하는데 또 이게 또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이거야? 결국 말을 올린 건가 이렇게? 모르겠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러니까 그 파월도 뭐 어떻게 딱 던질 순 없겠지. 몰라. 하여튼 우리는 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매수 타이밍은 놓친 것 같지? 테슬라는 일단 놓쳤고 내가 봤을 때는 그치 놓쳤지. 놓친 거라고 다름이 없지. 왜냐면은 지금 우리 평단에서 10%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SOXL은 사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 걔도 왜 안 빠지냐. 나 어제 좀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올랐더라고. 안 빠져. 이제는 막상 또 진짜 사람이 되게 신기해. 주식이랑 되게 신기한 거냐면은 그렇게 이제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나는 매수를 해야겠어 할 거야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막상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지질 않아. 아 그니까 안 빠져. 그리고 막상 이제 이제 안 떨어지면 안 되냐.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야 이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간절히 너무 오르길 바라면은 또 안 오르고 계속 빠져. 그리고 그때 막상 빠질 때는 돈이 없어. 너무 간절하면 안 되나 봐. 돈이 없었는데 막상 또 이제 돈이 생겨서 이제 매수해야지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저점을 보니까 사람이 또 그 저점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난 이걸 봤으니까는. 그러니까 101달러 봤으니까는 120, 130이 못 사는 거지. 참 신기해, 진짜 주식이 참. 네, 하여튼 그냥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매수 타이밍 다 놓친 것 같고, 그냥 뭐, 그냥 이제 수익 즐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제 오늘부터 수익 됐으니까는 다시 우리 손실이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만은 뭐 몇 번 오겠지. 급격하게 빠진 만큼 다시 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안 오고 그냥 계속 쭉 방콕에 사는 동안 올랐으면 좋겠다. 아 근데 요즘에 슬슬 또 불안해. 왜? 내가 요즘에는 거의 뭐 테슬라 뉴스가 아무것도 거의 못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썸네일 같은 건 훑잖아. 또 여기저기서 테슬라를 찬양하는 뉴스들이 막 보이고. 아 너무 찬양해. 아 얘네는 갑자기 왜 얘네가 왜 갑자기 테슬라 얘기를 해? 막 이랬는데 보면은 막 테슬라 막 되게 찬양하는 얘기들이야 해서 또 이제 슬슬 또 한번 주가 뺄 때가 됐나 보다. 그 생각이 또 들어. 아 진짜? 아 그래? 그럼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인가? 아 너무 여기저기 찬양을 해. 누구야 도대체? 난 그건 싫더라고. 뭐. 테슬라 욕하던 사람이 다시 또 테슬라도 좋아하고 그런 거 하니까는 난 그거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야 맨날 맨날 진짜 테슬라 망한다고 그런 것만 내보내던 채널에서 이제 갑자기 또 테슬라 찬양하는 그런 사람 초대해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런 게 꼴보기 싫다는 거야 나는.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아 이제 또 떨어지려나 보다. 얘네까지 야, 이제, 이러는 거 보니까 야 우리는 보다. 어디에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섭외하거나 그러면 나가지 마. 야 우리가 차라리 섭외를 해. 어? 누가 내 채널에 나와. 아 뜨거워. 들어가자. 그래 어쨌든 오늘부터 다시 수익이야. 잘 견뎠다. 야 잘 견뎠다. 내 손 되게 끈적끈적거려. 잘 견뎠다 진짜. 다시 손실이 될지언정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수익이 이제 100만원 1000만원 억 될 때까지 또 한번 잘 버텨보자. 그럼 수익 실현할 거지? 해야지. 어? 해야지 당연히. 아우 뜨거워. 왜? 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거든? 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거든? 다리를 풀었다? 물이야. 물이야? 물이야, 물. 그냥 물땀. 와, 씨, 미쳤네. 내가 앉은 자리 숙이 안 찼나 봐봐. 어우,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저 양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양전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아직까지 양전 못하신 여러분들, 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테슬라, 가자! 저희는 지금 왕궁 투어하고 이 주변에 스타벅스 왔는데 와이파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 찍다가 제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얼굴에 기미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햇빛이 엄청 뜨겁긴 했는데 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진짜 나 너무 충격받았어. 빨리 가서 세수를 하고 이거 뭐 마스크팩 뭐든지 하여튼 뭔가 긴급 썸띵을 해야 돼. 빨리 가자. 와이파이가 스타벅스에도 이렇게 와. 야 그거보다 지금 내 얼굴이 더 충격이야 지금. 와 미쳤어 진짜 완전 미쳤다. 메이드 인 코리아 다 한국 거야? 다 이게 한국 거야.